또 저래? 여보, 나 왔네. 아, 밥 안 해, 배고파. 아, 잘난 딸내미한테 해달라고 그러든지. 또 왜 그래? 왜 싸운 거야? 아, 건드리지 왜? 말아요, 건드리지 마. 어떡하죠, 아버지? 저녁 얻어놓고 틀린 것 같은데요? 한 이틀은 좋지 가겠지? 어우, 배고파. 엄마랑 누나랑 싸우기만 하면 굶어. 짜장면이라도 시킬까요? 짜장면 싫어. 그럼 피자 시켜먹을까요? 피자도 싫어. 밥을 먹어야지. 아니, 그럼 어떡해요? 또 굶는 거예요? 아, 그럼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죠, 뭐. 난 고순이나 가봐야겠다. 아휴, 그럼 난 정태네 집에 가야지. 난 인정머리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나 좀 데리고 가면 뭐라 그래? 진짜 잘 골든. 밥 먹니? 어머, 아저씨. 어, 웬일이세요, 아저씨? 그냥 둘러보는 거야. 둘이서 참 맛있게 먹네. 아저씨, 아저씨도 들어와서 좀 드세요, 예? 됐어. 에이,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. 찌개 너무 맛있게 잘 끓였어요. 들어오세요. 얘는 괜찮으시다는데 귀찮게 왜 그래? 아저씨도 쉬셔야지. 많이도 먹고? 아니. 가세요. 되게 심심하신가 보다, 그치? 아이고, 너 바보지? 어? 이 맹순아, 밥이나 먹어. 왜 이렇게 맹하고 뛰나? 라면 없어? 거기 없으면 없나 보지 뭐. 먹어볼래? 맛이나 있어? 저는 라면 드신 거예요? 어,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시간 라면밖에 없다는데 니들은 뭐 먹었어? 김치찌개. 난 불고기 먹었는데 정태는 반찬도 되게 많아요. 내일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? 진짜? 뭐야? 진짜? 진짜? 엄마 봤어야 되니까. 진짜 너무 웃겼어. 맞다는데. 이렇게 좀 걸렸지? 이렇게 좀 걸렸지?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니? 이렇게? 괜히 우리만 나와서 밥 먹은 거 아니에요? 아,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. 언제 안 볼 것 같이 그러더니. 뭐해? 드라마 하니? 어, 2부의 모든 것. 어, 2부의 모든 것 저거 되게 재밌더라. 응? 예, 제가 허영민과 계지. 제 혼자 아나운서가 됐냐? 아, 아나운서 된 지가 언젠데 오면 지난주에도 같이 봐놓고서 그래. 예, 제 장동건이 아니야. 장동건이 지난번에 영국인가 미국인가 있었는데 언제 왔어? 아유, 세상에. 아유,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국 뒤에 이사하냐. 엄마는 꼭 똑같이 봐놓고서도 그런다. 하나도 결혼 못해. 아니, 그까짓 거지 말이 그쯤도 왜 이렇게 짜증이냐? 아,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떡해. 아유,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잖아. 좀 볼만 하면 물어보고, 볼만 하면 물어보고. 엄마가 좀 짜증 안 나? 그래, 기집애야. 엄마 들고 갖고 본 거 기억도 못 하고 바보야. 너 얼마나 잘났어? 얼마나 똑똑해? 어, 누가 내가 잘났대. 엄마 하루 답답하게 되는 거잖아. 엄마 왜 그래? 진짜 말끔하다. 왜 또 그래? 그래, 기집애야. 넌 안 늙을 줄 알아? 너 이러면 늙어 갖고 자식한테 구박받는 건 내가 꼭 보고 죽을 거야. 나가는 기집애 같은 거. 아, 진짜 엄마 무슨 말을 못 살았어. 무슨 말을. 아, 미쳐. 뭐야 또? 아,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. 아, 그럼 형 또 우리 내일 아침 또 굶어야 되는 거잖아. 어째 우리 딸 자리 이러냐 이거?